trick or treat! 구독해! 아기 상어 올리! 경찰 상어 대 할로윈 괴물! 친구들 안녕! 나는 바닷속 마을을 지키는 경찰 상어 올리! 난 윌리엄이야. 용감하고 힘센 우리가 함께라면 마을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여기 할로윈 괴물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할로윈 괴물이요? 마녀, 미라, 뱀파이어, 유령이 나타났어요. 경찰 상어 올리, 윌리엄 도와줘요. 할로윈 괴물들이 심술궂은 장난을 치나 봐. 그럼 출동해볼까?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 출동! 삐뽀 삐뽀 경찰 상어 바닷속에 고마운 애견사 사건이 발생하면 걱정 마 우리만 믿어 삐뽀 삐뽀 고마운 경찰 상어 할머니 수상한 마녀를 봤나요? 수상한 마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맛있는 사탕이 있는데 좀 먹어볼래? 지금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라서요 저희는 바빠서 가볼게요 가자 윌리엄 맛있는 사탕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간다고? 난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그럼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지 사탕 맛 좀 볼렴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골라봐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날 거야 친구들, 누나의 사탕을 먹어보라고 아음 친구들, 나 좀 귀여워 세상에서 가장 눈 큰 물고기가 됐군 윌리엄, 괜찮아? 사탕을 먹고 이렇게 변했어 와 다른 사람이 주는 건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방금 뭐가 움직이지 않았어? 야, 좀비다! 어디, 어디? 경찰도 좀비는 무섭단 말이야. 야, 놀라지 마. 우린 그냥 물고기야. 우리도 사탕을 먹고 이렇게 변했다고. 아휴, 놀래라. 그랬구나. 미안해. 사탕을 먹고 다들 모습이 변했다면 마법이 들어간 사탕인 게 분명해 아무래도 저 할머니가 수상한데 나한테 맡겨 초록 피부 커다란 매부리 코 긴 손톱 그렇다면 바로 마녀야 네가 바로 장난을 치는 마녀지 꼼짝마 널 체포한다 아이고! 마법 사탕이 왜? 재밌잖아! 사탕의 마법은 신나게 춤을 추면 풀린다고! 난 정말 재밌는 마녀라니까!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저기 봐! 해적선이 붕대로 칭칭 감겨있어!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분명해! 해적선 안에서 소리가 들려! 저기로 가보자! 좋아! 이제 걱정 마세요!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이 왔어요! 친구들! 어떤 도구로 해적 문어를 도와줄까? 색연필? 지금 붕대 위에 그림을 그리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고? 알겠어 친구들 나 간지러 그 붕대가 살짝 풀렸어 하지만 더 강력한 게 필요해 그래 이번엔 후크 선장 후크로 잘라볼게 붕대가 너무 질겨서 더 이상은 무리야 다른 도구를 이용해볼까?
너 성공이야! 대종 오너야, 괜찮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경찰 상어 고마워. 미라가 나를 붕대로 묶었어. 어? 오호! 여기 미라의 관이 있어! 미라! 꼼짝마! 널 체포한다! 아니, 나는 조용히 관 안에서 잠을 자고 싶었다고. 해적 문어가 너무 시끄러워서 묶어놓은 것뿐이야.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경찰이 이렇게 느렸어야 먼저 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 사고 나는데. 뱀파이어, 거기서! 잡아보시지. 우리도 차가 필요해. 친구들, 뱀파이어를 잡을 수 있게 차를 골라줘. 좋아, 거미차를 타고 뱀파이어를 잡아보자. 거미줄을 쳐서 잡아야겠어. 야! 어? 어림없지. 친구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유령차로 변신해보자고? 좋은 선택이야. 유령이라서 뱀파이어를 잡을 수 없어. 친구들, 다른 차가 필요해. 아하, 그래. 경찰은 뭐니뭐니 해도 경찰차지. 경찰차를 부르자. 과속, 신호위반, 도망까지 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요. 뱀파이어 벌점 99점. 운전안전교육 100일간 받으세요. 잘못했어요. 좋았어, 윌리엄. 우리 친구들도 도와줘서 고마워. 너무 빨리 달렸나? 다음엔 천천히 갈게요.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저기 봐! 유령이 울고 있어! 유령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서 가보자! 유령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에 가려고 했던 거야? 유령 파티장. 걱정 마. 우리가 길을 찾아줄게. 친구들도 도와줄 거지? 유령 옷을 입어보자고? 지금 할로윈 파티장에서 놀자는 게 아닌데. 알았어. 우선 유령 옷으로 갈아입어볼게. 오, 유령 옷을 입으니까 유령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아. 유령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볼게. 유령들아, 유령 파티장의 위치를 알려줘. 이게 아닌가 봐. 맞아, 책 속엔 답이 있지. 유령 백과사전에는 분명히 유령 파티장이 어딘지 있을 거야. 일어나. 책이 두꺼워서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좋아!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야. 찾았다! 저기가 유령 파티장 같은데? 들어가 보자. 우와, 얘들아, 내가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중간에 길을 잃었거든. 경찰 상어가 도와줬어. 고마워, 경찰 상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그럼 이제 같이 춤추자. 응? 응?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춤출 준비 됐어?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휴, 친구들 덕분에 할로윈 괴물들도 모두 잡았어. 고마워, 친구들.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든 출동하는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을 불러달라고. 안녕. 아기 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